경기가 펼쳐지게 됐는데 앞선 경기에서 정말 명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하토노, 나이토, 사카모토, 윤용준, 강지호, 엄준영, 최정환, 최지호가 네, 양팀 티보 프로 경기 시작했습니다. 외곽 슛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이 공격 루트를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비리그의 키쿠타 줄 곳을 찾습니다. 이관우 페인트 이후에 돌아서면서 그대로 던져봅니다. 백샷. 지금도 이관우가 따라가는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 경기들을 되새겨 봤을 때 굉장히 수비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팀입니다. 네, 후반 선수.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키쿠타의 미들 점퍼, 오늘 경기 첫 번째 득점이었습니다. 자, 최종환 선수가 벌써 개인 파울이 두 개입니다. 경기 초반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경기 운영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1쿼터 초반 최종환 선수는 가장 큰 높이를 갖고 있는 호계중학교의 선수인데 네. 네. 개인 기량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계중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호! 엔드원!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관우! 자, 이관우가 다시 보실까요? 네, 이 패스 연결이 네.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저 기쿠타 선수의 마무리가 대단합니다. 탄력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관우의 네. 자, 득점 인정. 상대 반칙을 가져왔습니다. 김준영 우중간 코너에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외곽 이병엽 석점 던집니다. 꽂혔어요. 이병엽. 자, 13번의 카토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아, 지금 이 석점은 이병엽의 네. 석점. 이병엽은 자신감이 오늘 있어요. 앞선 장면에서도 미들 점퍼 굉장히 깔끔하게 성공시켜를 뭐 동점을 만들고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좋겠죠. 코너에서 석점 꽂혔어요. 임준영입니다. 아, 사실 석점을 쏠 때 마치 손끝에 걸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네. 아,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상당히 굉장히 근접한 얼마 나지 12점 차가 됐습니다. 네. 아, 이 장면은 네, 너무나 완벽했던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윤용준의 석점 장면이었고요. 인사이드에서 모든 선수들을 끌어놓고 비어있는 윤영준을 향한 패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승주 캐스터가 이제 윙스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네. 이 윙스팬이 길다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꼭 위치에 닿는다고 해요. 네. 하지만 좀 윙스팬이 길다 하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은 그 아래쪽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드림에 맞지 않습니다. 두 명 사이 넘어지면서 지켜냈습니다. 아하! 패스 끊어냈어요. 직접 올라가면서 득점. 네. 사토. 자, 우중간. 야이가시 석점 조준. 오우. 우중간. 야이가시 석점 조준. 오우. 우중간. 야이가시 석점 조준. 오우. 아, 야이가시는 패스뿐만 아니라 석점. 1분여 남아있는 상황. 빨라요. 돌파! 뱅크샷! 떨어집니다! 아, 지금 상당히 빠른 돌파! 지금은 라인 크로스입니다. 이 장면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리그 선수들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턴오버가 많이 47대 35 12점 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공략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다시 안쪽 코너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지금은 3쿼터 시작하자마자 속았어요. 네, 코너에서의 석점 장면이었는데 사실 저 위치가 상당히 성공시키기 어려운 석점 자리잖아요.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서 리바운드 해냈습니다. 강지호 좌중간 석점 꽂힙니다. 강지호. 네, 지금은 오니자와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지호의 석점 장면. 상당히 각도가 고가 지금은 라인 크로스가 선언됐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었죠. 자, 아, 완벽한 노루 패스였어요. 네. 역시 기술이 좋아요. 안 속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본인이 직접 해결했던 오니자와 또 꿀밑 슛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유로운 인사이드 돌파. 아, 조금 미끄러졌어요. 네. 이관우 먼 거리 석점 꽂힙니다. 이관우. 자, 네, 대중학교의 해결사입니다. 우중간 이병엽 탑에서 석점 꽂힙니다. 윤용준. 자, 역시나 윤용준은 74대 62 12점 차입니다. 우중간 비어 있어요. 석점 도전 성공. 윤영준의 연속 석점. 자, 4쿼터의 호계중학교 야이가시의 좋은 패스였어요. 네. 자, 먼저 너무나 깔끔했던 네. 자, 플레이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탑에서 석점까지. 네, 윤영준의 석점이었죠. 네. 자, 호계중학교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를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쿼터부터 그리고 4쿼터까지 외곽 슛이 꾸준하게 나오고는 있어요. 그렇죠. 3쿼터에는 이제 다시 탑에서 이관호 외곽으로 45도. 아, 잘 속였어요. 스텝백. 도전. 아, 엄준현. 뭐 야에가시 선수가 호계중에게는 좀 소방관 같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엄준영 선수의 이 스텝백과 외곽 슛. 아, 지금 상당히 멋진 스텝백이었죠. 네. 아, 스텝이 너무 이 장면이었죠? 네. 서로가 격려를 해주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언어는 사실 일본의 리딩 역할은 키쿠타가 담당하고 있어요. 엘리웁 중에서 엘리웁 성공시켰습니다. 네. 지금은 엘리웁 플레이 장면이었어요. 네. 집중력이 워낙 정말 고도로 필요한 기술인데. 네. 크로스오버 이후에 스피드보드 레이어. 막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패스 연결했습니다. 나히토 골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너무나 쉽게 던지네요.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키쿠타의 패스였고 마무리는 나히토였습니다. 자, 저 패스를 잡자마자 저렇게 빠르게 던졌는데 그런데 수구팀은 이번 대회를 출발하고 나서 100점대를 계속해서 넘기